릴리언님, 이건 다신 사지 마. 네, 안 살게요. 진짜 아니다. 여러분, 솔직 리뷰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트레이더조에서 가을에 어울리는 제품 몇 가지를 구매해 봤거든요. 이거는 펌킨 쿠키고 펌킨 팬케이크 믹스예요. 그리고 또 메이플 버러, 이렇게 메이플하고 버러하고 섞은 거거든요. 그리고 핫 초콜릿 이런 거 위주로 사왔는데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게요. 이거 만드는 재료는 되게 간단하네요. 펌킨 팬케이크 믹스하고 우유. 근데 저는 지금 우유가 없어서 오트밀 우유를 쓰고요. 계란 하나, 그리고 버터 2 테이블스푼. 이게 이제 재료는 다예요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래서 우유는 4분의 3컵. 이번에는 펌킨 초콜릿 청크 오트밀 쿠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근데 재료가 되게 간단해요. 저기 믹스하고 계란 하나, 그리고 버터 원 스틱, 물 2 테이블스푼. 이게 다예요.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생겼네요. 초콜릿 그 칩이 보이네요. 오트밀 가루도 보이고. 네, 이제 이렇게 쿠키 도가 완성이 됐고요. 이게 24개 분량이래요. 그래서 나눠서 쿠키 팬에다 넣고 오븐에 구우면 돼요. 이제 쿠키 도를 이렇게 볼로 만들어서 쿠키 이 팬에 올렸거든요. 오븐에 가서 구워 볼게요. 350도에서 구울 거고요. 저기 14분에서 16분 정도 구우면 된다고 그러네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14분으로 일단 맞춰 놓고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더 구워야 될지 아니면 괜찮을지. 이거는 더블 초콜릿 핫 코코아인데요. 여기 보면 이렇게 초콜릿이 두 종류가 있고 마시멜로랑 이렇게 스푼에 매달려 스푼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뜯어서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초콜릿하고 마시멜 다 들어있거든요. 컵에다가 넣고서 이렇게 우유를 붓고, 이거 뜨거운 우유예요. 넣어주면 돼요. 그러면 이제 초콜릿이 녹으면서 핫초콜릿으로 바뀌어요. 이렇게 초콜릿이 녹아요. 얘는 올게닉 핫코코아 믹스. 이거는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패킷에 들어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
얘는 이렇게 뜯어가지고 여기다 넣고 물만 섞으면 돼요. 이제 다른 제품에 비해서 맛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. 얘는 스파이시 차이티 라떼 믹스인데 따뜻하게도 먹을 수 있고 시원하게도 먹을 수 있대요. 근데 저희는 따뜻하게 먹어볼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뜯고서 여기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스쿱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한 번에 먹을 때 이렇게 한 스쿱 해가지고 여기다 부어서 또 이렇게 물만 넣으면 돼요. 얘는 핫코코아인데 솔티드 카라멜 플레이버라고 그래서 이것도 좀 독특하고 맛있을 것 같아서 하나 사봤거든요.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플라스틱 스쿱이 있어서 이거 한 스쿱 해가지고 넣고서 물만 부어주면 돼요. 이거는 메이플 시럽하고 버터하고 같이 섞어진 거예요. 제가 먹어보니까 펌킨 이 팬케이크는 조금 짭짜름한 맛이 좀 있어요. 그냥 달기만 한 팬케이크하고 좀 다르게. 근데 이 메이플 버터를 같이 해서 먹으니까 단맛이 추가되고 그러면서 맛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팬케이크 하나만 먹었을 때보다 얘를 같이 해서 먹으니까 훨씬 맛있네요. 자, 넬리님 이거 한번 어떠셨어요? 네 가지 중. 네, 이거는 초콜릿, 진짜 초콜릿이 있고 마시멜로우가 있고 또 우유를 데워서 거기에 녹여서 먹으니까 맛이 진하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맛있고요. 이거는 물에다 그냥 탔잖아요, 가루를. 그런데 단맛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어떤 그 코코아, 핫코코아 먹으면 너무 달아서 좀 이렇게 질리는 느낌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물을 양을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줄이면 단맛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또 다른 그리고 거. 이거 차이티 라테도 맛은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다음에 제가 하면 이 물 양을 좀 줄이고 싶어서 더 진하게 마시고 싶어요, 저는. 그리고 얘는 솔티드 카라멜 플레이버. 사실 얘를 제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제일 실망스러우네요. 얘가 이 향이 좀 깔끔하지 않아서 저는 이거는 실망스러워서 다시 사진 않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그러면 이거 네 가지 중에 순위 한번 먹여주실래요? 어떤 거 랭킹을? 4위부터. 4위는 예, 솔티드 카라멜. 3위. 3위는 예, 그냥 올게니 핫코코아 믹스. 2위는? 2위는 정하기 어려운데 저는 얘로 할게요. 예. 그리고 얘가 차이티 라떼가 네. 좋은 것 같아요. 그 차이티가 좀 순한 편이어서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리뷰를 또 해드릴게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요게 이제 닐리님은 예술이라고 했는데 네 저도 한번 맛을 볼게요. 버터도 좀 해야 돼요. 지금 메이플 시럽만 풀고 있어요. 이렇게 아주 그냥 듬뿍듬뿍 한번 했습니다. 메이플 이거 버터 이거 괜찮은데? 맛있어. 요거 팬케이크는 뭐
팬케이크 맛이 다 그렇잖아. 근데 뭐 그 뭐 큰 뭐 펌프킨 어떤 그런 느낌은 많이 못 받는데 여기에 메이플 버터랑 같이 해서 먹으니까 예술이네. 두 개를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이게 진짜 예술이야. 그리고 저도 한번 쿠키를 한번 먹어볼게요. 릴리님, 이건 다신 사지 마. 네, 안 살게요. 이건 진짜 아니다. 여러분, 솔직 리뷰입니다. 그리고, 저도 준비한 가을 티, 뭐, 코코아, 요거 한번, 저도 한번 순위를 한번 먹여볼게요. 요게 핫코코아 그냥 올가닉 믹스. 오케이. 일단 핫코코아 믹스는 필이 확 왔습니다. 저는 이제 요 네 개의 순위를 먹인다면은 저도 요건 1위. 요거 핫코코아. 요거 너무 강하지 않고 좀 코코아가 웬만하면 다 강한데 좀 연하고 부드러워서 저는 이거 1위. 그 다음에 요거. 요거 뭐 정말 바로 인스턴트로 바로 먹을 수 있는 요거. 아주 쉽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. 요게 2순위고요. 그 다음에 솔티드 카라멜 그 핫코코아 요게 3위. 그리고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다시는 사면 안 됩니다. 나는 그게 제일 맛있었다고 골랐는데. 어쨌든 저는 정직하게 초딩 입맛이라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1위, 2위, 3위로 선정을 했습니다. 이상 말로와 닐리의 리뷰였습니다.